거실도 쇼파도 이렇게 딱 두 사람이서 나란히 앉아서 이제 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네. 꾸며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좀 앉아봐도 될까요? 아, 네. 네. 아. 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예요, 뭐예요? 진짜 무슨 뭐 설치 미술 이런 것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어? 조명 요새 그쵸? 어, 야 이거 진짜 수도꼭지인데? 여기 신혼부부 집에 있는 원앙 한 쌍처럼 수도꼭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 있네요. 뒤에도 뒤에 이거 뭐야? 파이프 이거. 어머. 그죠? 네. 네. 이거 뭐예요? 어머. 아 여기가 원래 이제 네. 화장실이 있던 공간이었어요. 아, 여기가. 네. 예, 철거를 하면서 이제 수도꼭지를 이제 재미있게 오브제식으로 이렇게 살려놓게 되고. 아. 이쪽은 이제 네. 원래 기존 주방이 있던 공간이었어요. 가스밸브구나 저거. 네, 가스밸브. 아니 근데 네. 이 뒤에도 네. 저기 아까 사진 붙여놨던 그 그쵸, 철판 같은데 네. 이렇게 창이 크게 있었으면 창을 그렇죠. 그렇죠. 해놨으면 네. 좋. 이제 3층 같을 경우는 창을 네. 최대한 많이 살리고 네. 이쪽은 이제 옆 집과의 간섭 그런 게 첫 번째는 제일 컸고 너무 밝은 공간보다는 조금 눌러주는 아. 가족과의 대화를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이 창을 네. 이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는 철거와 다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외부의 채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유동적이네요. 참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이게 활용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기 밑에 이제 거울도 이렇게 좀 내려놓고 네. 액자도 내려놓고, 내려놓고. 네. 이런 거 좀 좁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좀 많이 다녀서 조금 알기 시작합니다. 네. 네. 여기도 이제 문이 지금 강판색이랑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강판이랑. 여기도 창문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마감재가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선에서 모든 걸 정리를 했어요. 마감재가 많이 들어가면 색이 혼합되고 이제 정신사나울 수 있어. 네네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여기가 이제 게스트룸. 손님이 오거나 하면 이제 사용하는 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게스트니까 게스트룸 또 들어가 봐야죠. 아 예. 네. 검정문과 대비될 수 있게 흰색 톤으로 꾸민 게스트룸. 유난히 한 컬러가 돋보이죠?